금북정맥 7차 학당 고개에서 스무제 고개까지 오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차동 고개에서 이곳 학당 고개까지 내려와서 숙소에서 일단 여장을 풀고 오늘 다시 7차 산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당 교차로에서 농협 장례식장 옆쪽으로 길이 있는 걸로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길머리를 시작해서 첫 번째 여수제 학당고개 일정초가 나오고 여기서는 왼쪽편 여수제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어제 아침처럼 흐리지만 여전히 무덥지근하고 무덥습니다. 네, 여기가 말로만 듣던 청양의 메일료 공장입니다. 그리고 철책선 경계각을 휘돌아 감아가면서 저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아시바 정글이 좀 있고요. 어제 초입에 설모사가 까꿍하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일료 볼타리를 1km 정도 위에서 도착한 곳으로 철탑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지막 등반했던 국제봉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주변 경치를 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풍겨오는 분뇨 냄새가 아주 향긋합니다. 네, 아직까진 초입의 들머리를 제외하고는 이정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묵직한 능선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네요. 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바를 한 것 같습니다. 넓은 길을 따라가다가 지도를 살펴보니 전혀 딴 방향으로 세고 있어서 다시 인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구간은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데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바를 몇 번 더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네,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이정표를 보고 위를 향했는데 알바였습니다. 다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올라와서 철탑 주위에 지금 석벽 둘러친 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그널들이
손상을 많이 입었고요. 안보인 능선에 올라 북단국에 숨짱구 약 4km 이동한 지점입니다. 직전 오름이 좀 있었고요. 이제 능선을 따라서 쭉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증은 일산동에 도착했습니다. 박당국에서 약 5.2km, 여수재가는 빠지면 2.2km 정도 나왔고요. 일산봉에서 내려와서 미수고개에서 천마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반대편 지나온 길을 바라보고 있고요. 등산로는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천마봉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천마봉이고요. 오봉산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4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금북정맥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쁘게 올라오는데 길이 아주 까칠합니다. 4km 현재 고도 443m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왼쪽으로 보이는 길에 못 내려오지 못하고 능선을 타고 중앙으로 애척산행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뭇가시들이 정상적이네요. 잘 사면 이 인도로 절개되어 있어서 이 측방으로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저봉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봉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하고요. 갈증이 매우 탑니다. 오봉산 정상에서 잠시 쉬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누울 수 있는 벤치가 있기를 약속을 하면서 12.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5시 40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1.9km 평균 속도 2.3km 현재 고도 525m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북정말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람은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아이야. 네, 드디어 네, 현재 공덕제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15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55분이 경과.
동덕재 쪽으로 내려와서 다음 이정표인 백월산 방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재 백월산 초입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청양군에서 보령으로 경계선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인근에 유명한 산은 칠갑산, 그리고 제가 진행 방향으로 가면 오소산이 인근에 있습니다. 물론 그 위쪽에 홍성 방면으로 용봉산이나 또 금원산 같은 다른 산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현재 이동하는 구간 내에서 가까이 있는 산만 말씀을 드리고, 서서히 후반부라서 그렇게 속도도 나지 않는 데다가 갈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원활히 해주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재에서 올라오면서 바라본 백월산 정상부입니다. 저 뒤편으로 넘어가서 오늘 날머리인 스무재 쪽으로 하산할 계획인데, 잘 될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묘가 있네요. 묘를 지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임도가 접하고요. 여기에서 백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공덕재고요. 이쪽이 내려온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쉴 수 있는 평상도 있고, 이렇게 넘어 이성로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월산이 2.4km가 남네요. 금북정맥 7차 구간으로 학당고기에서 20고기까지 이동 중에 있는데요. 늘 그렇지만 산행이라는 게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하게 됩니다. 오면서 시그널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산행 리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뭐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 산을 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시그널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하나의 시그널이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산행하는데 역효과 혹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여기를 왔다 갔다는 그런 자랑거리보다는 샛길로 빠지거나 꺾이는 부분에 등루가 희미할 경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등루에 이정표를 정확히 표지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활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북정맥 공덕고기에서 백월산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 정상부로 휘어지는 형태의 등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숲이 가려서 정상부가 보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이가 높아서 부담스럽지만 비교적 등산로가 완만하게 층층이 이루어져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물이 등내에 놓여져 있을 때는 좌 혹은 우측으로 손해를 하되 정상적인 등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 반드시 그 장애물 맞은편 쪽에 정상적인 등로가 있습니다. 크게 우회를 해버리게 되면 정상 등로와 멀어지기 때문에 간혹 길을 잃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지에서 유순했던 접근로와는 달리 1.2km 정도의 백월산 오름은 가차하게 시작이 됩니다. 인도가 이렇게 있고요. 아, 저기 나음 힐링센터로 가는 이정표도 보입니다. 이 계단 쪽으로 올라서 백월산 쪽으로 진행을 1km 정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흥선까지 줄리차게 올라왔는데 아직 백월산은 400m 더 가야 되고요. 왼쪽 이쪽이 지금 저희가 올라온 길인데 이쪽은 헬기장이 있나 봅니다. 이정표와 헬기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백월산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현재 위치 아마 헬기장 있는 쪽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공덕재 쪽으로 해서 공덕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백월산 정상 인근에서 불바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칠갑산 방향입니다. 정상 인근 짧은 암석지대를 벗어나서 진행을 하면 백월산 정상부가 앞쪽으로 놓이게 됩니다. 전망이 어떨지는 과연 궁금한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월산 정상에 거의 다 도착했고요. 해풍인지 바람이 간간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날씨는 엄청 덥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오수산인 것 같고요. 다음 이정표에는 저 오수산을 둘러보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멋진 소나무가 위치하고 있네요.
드디어 백월산 정상에 닿았습니다. 정면 방향으로 내려가도 길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정맥길은 숨어오겠죠. 1.9km 이쪽으로 꺾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월산은 이번 7차 구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스무제 쪽이든 공덕제 쪽이든 어느 쪽이나 치고 올라가는 경사에 대한 만만치 않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승재 날머리 쪽으로 반응을 마치는 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원해 정산이고요. 날머리는 20개 1.3km 더 가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원의 정산 현재 20km를 이동하였으며 9시간 25분 정거되었습니다. 나은 힐링센터에서 잠시 직진하다가 알바를 했는데요. 다시 되돌아서 정상 경로로 내려가는데 차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금북 정맥 7차 무사히 잘 마친 것 같고요. 날이 무척 더워서 나름 고전을 했는데 그래도 마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다음 8차 구간에는 아마도 오소산을 잠시 다녀오는 금북정맥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름철이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특히나 갈증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음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따라갔다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20km를 정면에 이동하였으며 9시간 4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봉산이고 쪽으로 돌리면 여기가 백월산입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와서 밭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다 접었는데 다시 폈습니다.
산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말머리 20대 고개로 왔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청량, 그리고 고령시 청라면 기장터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아, 포도가 흥글흥글합니다. 저는 여기 화성농공단지 앞쪽에서 산행의 모든 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